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 시간은 자 방수공사 페이지 93페이지 보시면 방수공사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수공사는 뭐두 문제 정도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두 문제. 그러면 한 문제는 개별 문제로 방수공사가 출제가 되고 한 문제는 종합 문제가 올해도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뭐 여러분들이 보면 지금 개별 문제로 만들어져 있지만 개별 요소에서 이제 시험 지문에 나올 걸 딱딱딱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1번에 멤브레인 방수법에 해당하지 않는 거죠. 멤브레인 방수는 피막 방수라고 했습니다. 얇은 뭐다? 자, 피막. 불침투성 피막을 형성해서 그러면 그 역할을 뭐가 하는가 하면 저런 거죠. 시트라든지 아스팔트 펠트나 루핑 그리고 도막 이런 것들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용어에 방수 용어에 아스팔트나 또는 무엇이 들어가면 시트 그리고 도막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이것은 무슨 방수다? 멤브레인 방수법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멘트 액체 방수는 덮어씌워서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다른 막을 덮어씌워서 하는 것들이 바로 멤브레인 방수법입니다. 그런데 시멘트 액체 방수는 저거 했죠. 자, 뭐하고? 방수액하고 시멘트 페이스트하고 시멘트 방수 모르타를 발라서 방수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걔는 수밀하게 해서 방수하는 수밀방수법이지 피막방수법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 점을 비교해서 공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자 방수층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 것에가 나왔습니다. 뭐 이거는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스팔트 방수층이 있고 계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나 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 있죠. 통합 방수 있지만 오일 스테인 방수는 없습니다. 오일 스테인은 자, 보통, 착색제입니다. 오일 스테인은 보통, 나무 바탕이죠? 목재. 목재에 이제 나중에 바탕에 색깔 넣을 때 쓰는 거죠? 목재 바탕에 착색제로 많이 사용을 되는 겁니다. 착색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저런 거할때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바니쉬 칠을 한다. 기름 바니쉬 칠할 때. 투명도료인데, 이 목재 바탕이 그 색깔이 그렇게 좋지 않다. 그럴 때 색을 넣는 착색제 개념으로 쓰이는 것이 오일스테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넘겨서 보시면, 자, 3번 문제. 자, 방수 바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방수 바탕. 자, 방수 바탕 하면 기억하실 것이 자, 이런 부분을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방수바탕. 방수바탕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보실 것이, 먼저, 1번에 보시면, 자, 치켜 올린 분은 RC바탕은, 자, RC는 철근, 콘크리트 RC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RC바탕일 경우는 재물마감으로 한다. 자, 재물마감이란 것은 콘크리트 자체가 마감이 되는 것을 재물마감이라고 합니다. 그 자체가 마감이 되는 걸 재물마감으로 우리가 처리한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해 놓으시고 그다음에 저걸 기억 4번에 보시면 4번은 잘 기억하십시오. 오목모서리하고 볼록모서리. 자, 오목모서리를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목모서리는 자, 아스팔트 방수일 때는 아스팔트 방수가 다층 방수법이기 때문에 얘만 삼각형으로 처리한다 했어요. 삼각형으로 하고 나머지 이외의 방수들은 전부 다 이외의 방수, 기타 방수들은 직각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직각으로. 아스팔트는 다층 방수법이기 때문에 직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삼각형으로 처리를 한다는 점을 꼭 명심을 해 두시면 되겠고, 5번에 볼록모서리는, 자, 각없이 완만한 면 처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억하실 게 이겁니다. 자,
바탕 함수일 경우는 우리가 함수일은 자 근조 상태 자 근조 상태를 전제로 할 때는 바탕 함수율이 몇 프로라 했겠습니까? 바탕 함수율이 자 이거는 10% 이하가 됩니다. 10% 이하. 그러면 보통 아스팔트 방수든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뭐 도막 방수든 뭐 시트 방수 이런 건 전부 다 함수율이 몇 프로? 10% 이하입니다. 근데 수변 상태 자, 수변 상태에서 하는 방수 바탕 함수율이 30% 이하가 됩니다. 그러면 시멘트 계열 방수는 함수율이 30%가 됩니다. 30%.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수변 상태에서 하는 게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었습니까? 시멘트 액체 방수. 시멘트 액체 방수나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 이런 것들은 함수율 바탕 함수율이 30%가 됩니다. 자,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경사굽에 물매를 두는데, 자, 물매는, 자, 물매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두시면 되는가 하면, 자, 보통 뭐 누른 콘크리트 있죠? 누른 콘크리트와 같은 보호 마감을 하는 경우, 그래서 이제, 이 보호 마감을 하고 있어요. 보호 마감. 보호 마감을 뭐 콘크리트 등으로 보호 마감을 하고 있을 때는 명심하세요. 이때는 물매가 100분의 1에서 50분의 1의 물매로 설계를 합니다. 요로 이제 설계해요. 그럼 아스팔트 방수는 위에 보호 누름을 콘크리트로 하죠. 그럴 때는 100분의 1에서 50분의 1의 개념이 됩니다. 물매가 100분의 1에서 50분의 1로 이제 처리를 하고요. 그런데 뭐 도료 마감이나 도료로 마감하거나 아니면 이겁니다. 보호 마감을 안 하는 경우, 보호 마감을 하지 않을 경우는 물매를 더 많이 두셔야 됩니다. 50분의 1에서 20분의 1로 설계를 합니다. 더 경사를 더 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분모 수치가 뭐 할수록 클수록 완만한 굽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호 마감을 하면 더 완만하게 굽에를 할수 있고요. 보호 마감 안 하면 굽에를 더 급하게 해주라는 점을 같이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 두시고 그다음에 4번 아스팔트 방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에 관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둘 것이 1번 이제 4번 문제 아스팔트 방수에서 뭐 아스팔트 프라이머의 개념은 시험에 몇번 나왔죠? 그래서 블로운 아스팔트에다가 휘발성 溶제 50대 50을 섞어서 만든 것이 아스팔트 프라이머고요. 프라이머의 사용 목적은 바로 자 이거 접착 재료라 했죠? 그래서 나중에 바탕과 자, 이 아스팔트의 부착력을 증가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프라이머인데, 근데 프라이머는 항상, 자,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기억하실 프라이머는 목적은 부착력 증가를 위해서 사용하는데, 이제 일단은 기억하실 것이, 자, 몇 시간 이내에 건조한 걸 사용한다? 8시간 이내에. 그래서 건조 시간이 8시간 이내에 건조되는 것을 사용을 하셔야 돼요. 프라이머는 8시간 이내에 건조된 것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0.4kg, 면적당 0.4kg가 필요하다 했어요. 프라이머의 사용량은 면적당 몇 kg? 0.4kg로 본다는 점 같이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아스팔트 컴파운드는 둘다 방수 성능도 좋고, 자, 연하점 높으면서 침입도도 좋다 했습니다. 최고 우량품이 아스팔트 컴파운드라 계세요. 그리고 세 번째, 아스팔트 양부를 판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침입도예요. 아스팔트는 침입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원래 침입도. 그래서 이제 침입도라 그런 것은 아스팔트의 뭐다? 경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침입도가 크다는 것은 아스팔트가 무르다. 신축 팽창을 잘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침입도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자, 보통 한랭지가 온난지보다 침입도가 큰 걸 써야 됩니다. 침입도가 큰 것을 우리가 사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추운 지역에. 그리고, 옥상 방수가 지하실 방수보다 침입도가 큰 것을 써야 됩니다. 지하실 방수보다 침입도가 큰 것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침입도가 큰 것을 사용한다는 점을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침입도 하면 이것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기본적 베이스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4번에 지붕의 파라펫과 같이 짙게 올린 부분은 30cm 이상 짙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수층 보호 누름은 보통 6cm 이상으로 콘크리트 해주면. 그래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아스팔트 방수의 물매는 얼마로 설계한다? 예, 보호 마감이 됐죠. 그렇게 얼마 아스팔트는? 100분의 1에서 50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도료 마감일 때는 뭐다? 요거 됩니다. 50분의 1에서 20분의 1 물매가 되어 주시면 되는 거고. 이제 보호 마감을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그리고 거기 보시면 해설에서, 그 95페이지 보시면, 95페이지에서 저거는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거기 9번에 보시면 볼록 오목모서 이 부분에 일반 평면부 루핑 붙이기 전에 폭 300mm 정도의 스테이지 루핑을 마다 덧붙임을 먼저 해줘야 돼요. 평면부 부착하기 전에 덧붙임 먼저 진행된다는 거 기억을 해놓으시고, 오늘 10번 일반 평면부 루핑 붙임 마다 흘러붙임 원칙이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도 했죠? 얘는 아스팔트 펠트나 루핑은 무슨 제품이라 했어요? 두루마리 제품이라 했죠? 자, 두루마리 제품으로, 이 제품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기본적으로 알아두실 것은, 여기서 흘러붙임 원칙하고 겹침 폭은, 기본 몇 미리? 100mm로 처리해 주시면 된다 했습니다. 그 점 알아두시고, 그 다음 이제 11번. 루핑 물 흘림을 고려해서 아래쪽에서 뭐다? 위쪽으로 부착하는 기본칙이네. 그래서 항상 지붕과 방수 공사는 아래에서 위로 공사라 했습니다. 그리고 미장과 도장은 어떻게? 위에서 아래가 기본 원칙이라 했습니다.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위에서 아래로 부착할 때는 150mm 겹쳐주라 했죠. 이 경우는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 12번에 보면 짙게 올린 불을 루핑을 평면 별도 채까지 별도로 해 붙이는 경우이죠. 이 경우도 추가로 많이 해주자는 겁니다. 별도로 붙일 때도 평면부 루핑 붙인 후에 150mm 정도 겹침폭을 두고 또 붙이주면 된다 이겁니다. 보통 원칙은 뭐 저겁니까? 짙게 올린 불 특수부는 먼저 부착하고 뭐 하는데, 평면부를 부착하는데 특별히 예외로 별도로 붙일 경우 온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는 기본 100mm를 겹쳐서는 안 되고, 얼마? 150mm 해주다, 추가로. 자, 그겁니다. 안전을 위해서, 그 개념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시면, 방수공사에 사용하는 아스팔트 양부를 판정하는데 필요한 사항. 그럼 양부라는 것은 아스팔트 뭐다? 품질. 아스팔트 품질이 무엇이 좋으냐, 이걸 판별할 때. 자, 거리가 먼 곳에 놨습니다. 그래서 침입도는 영향을 주지만, 자, 마모드는요, 왜 그런가 하면, 아스팔트 방수는 위에 뭘꼭 해야 됩니까? 보호 누름 공사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여러분들, 큰 건축물 옥상에 올라가 아스팔트 보셨습니까? 못 보셨잖아요. 아스팔트 안 보이는 이유가 위에 보호 누름 마감을 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게, 옛날에 큰 건축물은 전부 다 뭘로 했는가? 아스팔트 방수했거든요. 그런데 안 보이는 이유가 위에다 콘크리트 쳤습니다. 보호 누름을 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보호 누름을 했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뭐가 됩니까? 아스팔트하고 접촉하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모도는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마모도는 쉽게 여러분들 이겁니다. 마모도는 이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일 때입니다.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일 때 고려하는 겁니다.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일 때는 마모도를 고려하는 게 익을 때 마모도를 고려를 하는 겁니다. 고려. 그럼 여러분들이 보통 도로 포장하는 게 아스콘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아스콘, 아스콘.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뜻입니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그러면 보통 콘크리트는 자, 골재에다가 뭘 넣습니까? 시멘트 넣어서 콘크리트를 만들지만 대신 아스팔트가 시멘트 역할을 하는 거야. 도로 포장한 것은. 그래서 아스콘,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는 마모도를 고려하지만 방수는 아스팔트가 노출되는 게 아닙니다. 위에다가 보호 누름 마감을 하기 때문에 마모도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6번에 이제 시멘트 액체 방수에 대해서 자, 보도록 하면. 자, 시멘트 액체 방수는 우리가 정리하실 것이 기본적으로 자, 얘는, 자, 얘는 아까 이야기했죠? 무슨 상태에서 공사, 방수 공사한다? 수변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함수율은 몇 프로? 30% 이하에서 방수 공사가 이루어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1번에 소규모 지붕 방수나 지하실 안방수 등 비교적 경미한 방수 공법에 사용되고, 그 다음에 이겁니다. 항상 뭐가 물, 수변 상태 있죠? 물을 사용하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욕실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욕실에 보면 항상 물 사용해야 합니까? 안 사용합니까? 물 사용 안한 집은, 자, 이상한 집이죠. 자, 뭐 해야지 물을 사용 안 합니까? 노숙제 해야 되지, 안 씻어야지. 그래서,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모래는 고온 입자를 사용하면 일반적으로 어떤 문제가 됩니까? 균열이 잘 생기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이것은 고온 입자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자, 표면은 평활하게 마무리해 주의할 것이 이겁니다. 자, 우리가 이겁니다. 자, 바탕면이나 이런 건 어떻게 한다 했어요? 바탕면이나 이런 것은 바탕면은 타원공정을 위해서 칠할 때는 이때는 어떻게? 그치? 이거는 거칠게 돼. 바탕면 이런 거는 거칠게 가야 돼. 부착력 좋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지막 표면은 평활하게 처리하지만 뭐 도장이나 이런 게 오면, 그래서 조금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면적이 넓을 때는 이제 신축 줄눈 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비교적 저렴 시공 이용해야죠. 그리고 이제 공부해야 될건 뒤에 해설입니다. 그 문제를 잘 보는 게 아니고 밑에 해설 보십시오. 해설에서 보시면 저거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저거 체크합니다. 그래서 그 3번에 바탕면은 깨끗이 청소하고 평탄하게 해서 모르타르의 부착력을 높이기 위해서 면을 어떻게? 거칠게 간다. 거칠게 꼭 체크하십시오. 3번 체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 4번에 보면, 자, 이거 했습니다. 그 시멘트 모터를 방수 모터만 보호층 역할을 겸합니다. 결과적으로 보호 누름층을 별도로 시공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보호 누름층을 마지막 공정인 방수 모르타르로 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뭐, 5번은 시험에 몇번 냈습니다. 신축 줄눈 두는 것은. 그리고, 자, 그 다음에 6번 체크하시고, 모체 균열이 생기면 아스팔트 방수 치명상 있게 되기 때문에 모체 조성에 주의해야 돼요. 자, 그러면 모체가 균열 가면 방수층도 어떻게? 따라서 균열 가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가 하면, 얘는 꼭 명심해. 시멘트 액체 방수는 항상 기억할 게 이겁니다. 얘는 신축성이 있다 없다? 없어요. 얘는 신축성이 없어요. 이걸 항상 기억하세요. 신축성이 없는 방수는 무슨 계열이다? 시멘트 계열. 그러면 시멘트 액체 방수나 무슨 방수?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는 신축성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합시오. 신축성이 없는 것 하면 누구? 시멘트 계열. 시멘트 계열이 신축성이 없다는 것을 꼭 명심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공부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그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적어봐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9번에 보시면, 자, 이제 방수 시멘트 모르타르의 그 사용 가능 시간 해놨습니다. 20도씨에서 몇 분? 45분 정도입니다. 특히, 방수 모르타르의 경우는 보통 시멘트 모르타르보다 뭐가 떨어질까요? 부착력이 떨어져요. 자, 이 방수 모르타르는 이 부착력이 좀 떨어져요. 부착력이 자, 이 저하를 가져올 수 있으면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더 빨리 사용하는 거예요. 45분 정도에 사용을 하라는 겁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바탕이 건조할 때는 시멘트 액체 방수의 내부에 자 수분이 과도하게 흡수되지 않도록 바탕에 뭐다? 물을 적셔서 우리가 공사를 해주면 됩니다. 겹침은 기본적으로 100mm 해주시고, 그 다음에 13번에 다항공정이 미장공사일 때는 어떻게 한다? 거칠게 하면 돼. 다항공정이 미장공사일 때는. 그러면 미장공사가 아니면 거치게 할 필요는 없어요. 평화롭게 처리하는 겁니다. 마무리는.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자, 방수 시공 순서는, 자, 이렇게 된다 했죠? 방수 시공 순서는, 자, 이렇게 됩니다. 시멘트 액체 방수는, 자, 먼저 바탕 정리를 하고, 바탕 청소 있죠? 정리 및 자, 물 청소를 합니다. 물 청소. 자, 물 청소를 우리가 합니다. 물 청소. 왜 물 청소를 하게 되는가 하면, 자, 아파트 단지 그 많은데 방수 공사를 어떻게 시간 맞춰서 한 동도 세대가 몇 세대인데, 그 몇 세대인데 함수율 30% 맞춰서 방수 공사를 진행합니까? 그럼 얼마나 많이 투입해서 방수 공사 해야 됩니까? 방수쟁이 온 전국의 방수쟁이 다 모아서 할 겁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바탕의 함수율을 30%로 맞추기 위해서 뭘 한다? 물청소를 합니다. 바탕정님이 물청소를 하고 우리가 바로 시멘트 페이스트 시멘트 페이스트가 뭐라 했습니까? 풀 시멘트 풀을 뿌립니다. 시멘트 페이스트 풀을 뿌리고 그리고 나서 방수액을 침투합니다. 옛날로 되돌아갔습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해. 제가 보니까 시방서가요. 그때에 따라 틀려집니다. 그 다음에 방수액을 이제 뿌려서 침투시면 방수액 침투를 시킵니다. 방수액을 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시멘트 페이스트 풀 시멘트 풀을 뿌리고 시멘트 페이스트를 칠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방수 모르타르 마감합니다. 이렇게 끝냅니다. 자, 기억을 해두시고 시공 순서는 이렇게 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문제 보시면, 자, 시트 방수의 특성에 관한, 자,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해가지고 나옵니다. 먼저, 제품이 규격화되어 있어 두께가 어떻게? 균일하고, 자, 마감이 미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트, 겹침 이용 부분에 시공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얘는 접합부나 특수 부위가 조금 약합니다. 복잡 부위가 시공이 어려운 게 특징입니다. 자, 보시고, 그 다음에 온도에, 자, 민감해서 사계절 공사가 유리하다. 민감하지 않아서. 자, 여러분들, 이겁니다. 자, 추울 때 공사하면 어때 돼요? 테이퍼 막, 쉽게 여러분들 얼음 흘린 그릇에다가, 그릇에다 테이프 딱 부착하면, 아니, 페트병 얼린 테이프에 테이프 한번 딱 부착해 봅시다. 잘 부착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다 떨어져요. 박미연 선생님이네. 그래서 사실상 이겁니다. 사계절에 다 하는 방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방수공사가, 여러분 겨울에 방수공사 이루어지는 거 보셨습니까? 없죠. 그래서, 그리고 하절기는 더워서 안 됩니다. 또 습하죠. 습하니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계절에 다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4번 책하고 모서리와 같이 복잡부위 시공이 불리합니다. 그래서 복잡부위 시공을 했고 시트 연부의 결함부가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시트 방수는. 그리고 시트 방수는 우리가 조금 정리하실 게, 자, 이 측면을 조금 알아두세요. 시트 방수에서는. 자, 시트는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봐두실 것이, 계량 아스팔트 시트가 있죠. 계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가 있고요. 뭐가 있다? 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가 있어요. 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가 있습니다. 합성 고분자. 고분자 시트 방수하고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계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하고 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자, 계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는, 자, 이거는 뭘로 합니까? 자, 이거는 부착할 때 그냥 두꺼워요, 얘가. 그래서 이제 토치로, 토치로 가열해서요. 가열해서 이 눌러붙이는 공법이죠. 눌러붙이는 공법이 원칙입니다. 붙이는 공법을 쓰는 게 이게 원칙이에요. 토치로 가열해서 눌러붙이는 공법을 씁니다. 계량 아스팔트 시트는. 그래서 2m로 재단해가지고, 왠가하면 사람이 부착해야 되니까, 아, 이놈도 키가 얼마나 크다고. 그 보통 키니까 다 올리니까 2m는 기본 될 거 아닙니까? 맞죠? 안 되면 2m 안 되면 까치발을 써야죠. 그래서 보통 그래서 이거는 기본이 이겁니다. 2m로 2m로 재단해 가지고 2m로 재단해 가지고 토치를 가열해서 눌러 붙이는 공법의 기본 원칙이에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자, 이 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 있죠. 얘는 뭐다? 접착제로 바르는 겁니다. 이거는 접착. 보통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접착제 발라가 하는 거예요. 접착제. 접착제 발라가 접착시키는 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는. 그렇게 보시면 돼. 약간 틀려요. 개념이. 그러면 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가 어떻게? 굉장히 얇아요. 굉장히 얇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두껍습니다. 그래서 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는 보통 시트가 한 장 내지 한 장이나 두 장을 붙이는 공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 장이나 두 장을 붙입니다. 겹은 아니고요. 겹으로 붙이는 거 아니고 보통 얇은 거는요. 두 장 부착을 하고 2.5mm짜리는 거는 한 장 붙일 때는 보통 3mm 이상의 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를 부착을 합니다. 굉장히 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이런 접착제로 이렇게 부착하는 공법을 쓰고 계량 아스팔트 시트는 어떻게 토치로 가열해서 녹여가지고 이렇게 부착하는 공법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는 원래 도료 마감이 원칙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위에다가 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를 하면 위에다가 옥상 녹화 방수를 하거든요. 그럼 이걸 공사를 하고 나서 그 위에다가 뭐 이런 거 방 근청 이렇게 여러 가지를 공사해가지고 위에다 옥상 녹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자 얘는 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는 이거는 도료 마감이 원칙이야. 도료 마감이 기본하는 것이 많아요. 도료 마감. 그러면 얘는 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의 물면은 얼마다 그러면? 50분의 1에서 20분의 1. 자, 이거는 물매가 50분의 1에서 20분의 1로 보통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 드렸죠.
콘크리트나 이런 걸로 뭐가 됩니까? 콘크리트나 이런 걸로 보호마감을 하면 100분의 1에서 50분의 1로 하고, 그럼 도료마감이나 아니면 위에 보호마감을 안할 때는 얼마다? 50분의 2에서 20분의 1로 물면 더 급하게 됩니다. 자, 그 점을 이제 봐두시고요. 같이 공부해 놓으십시오.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8번 문제 보시면 도막방수. 자, 도막방수는 자의 프라이머. 자, 프라이머가 바로 접착제로죠. 먼저 바르고 솔이나 롤러 고무줄 뿜질로 해서 균하게 도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피노를 방지하기 위해서 구석이나 칫기 올림부를 먼저 도포해야 됩니다. 먼저 도포하고 평면부로 이렇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강포는 바탕 균열 경감이나 도막 두께 확보로 해서 자, 우리가 뭐 또는 방수지 흘러내리는 방지에 쓰는 게 보강포였고요. 그다음 보강포도 동일하게 칫기 올림부부터 먼저 공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강포의 겹침 폭은 얼마다? 50mm. 자, 그래서 이거 주의하십시오. 보강포 겹침은 이건 얼마다? 50mm 정도고, 50mm 정도고, 그다음에 방수제 겹쳐 바르기는 얼마다? 100mm. 방수제 이 겹쳐 바르기는 이거는 100mm고요. 방수는 모르면 기본 100mm라 했죠. 100mm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공부해 두시고 기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9번에 보시면 유리섬유는 합성된 망상포를 적층해서 이 망상포 얘가 뭐라 그래? 유리섬유 합, 이게 망상포가 보강포. 그 망상포가 보강포예요. 보강포. 보강포를 적층해서 도포하는 공법이 무슨 공법? 라이닝 공법. 단순 도포만 하면 코팅 공법입니다. 그러면 도료를 단순 도포하면 2번의 코팅 공법이고, 그다음에 여러분 보강포, 망상포를 적층해서 우리가 해주면 이것은 무엇이다? 라이닝 공법입니다. 봐두시면 되고, 그다음에 10번 문제 보시면, 자 실링 공사 개념이 나옵니다. 실링 공사. 자, 실링 공사는 우리가 뭐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실링 공사. 그래서 이제 실링 공사는 보시면 우리가 그래서 이종 실링제는 이용은 원칙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실링은 이거라 했죠. 최근에 건축물을 외벽을 뭘 많이 한다? 커튼을 공사를 많이 한다. 조립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재료와 재료 사이 뭐다? 조인트 줄눈이 발생하는데, 그 줄눈을 방수 처리한 게 뭐다? 실링 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종 실링제 위험은 원칙적으로 피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3번 잘 기억하셔. 바로, 백업제 및 본드 브레이크는 실링제를 접착하지 않는 게 형태죠. 자, 그러면 3번 개념이 왜 사용되느냐? 백업제하고 본드 브레이크가 사용되는 게뭐 때문에 사용한다 했습니까? 본드 브레이크. 이두 가지 사용은 사실상 이거라 했죠. 뭐다? 워킹 조인트. 워킹 조인트를 만들기 위해서라 했죠. 이면 접착 줄눈 구조. 이면 접착. 자, 이 줄눈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3면 접착 줄눈 구조를 안 만들겠다는 거예요. 3면 접착. 그 개념상이죠. 그래서 백업재는 충전을 채워주는 재료라 했죠. 자, 이겁니다. 재료와 재료 사이 조인트가 이렇게 있는데, 자, 이리 조인트가 있을 때, 미리 실링제, 이 바닥에 구조, 이 바닥에 접착되면 3면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뭘 채운다? 백업제를 채우겠다는 게, 안에, 충전하는 재료를 넣겠다는 게, 줄눈 바닥에 접착하지 않게 해서 백업제를 넣고 여기에 실링 공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실링 공사를 여기 이렇게 하게 되면
실링제를 하게 되면, 우리가 어디만 접착을 할수 있다? 여기하고, 요면하고, 여기만 접착이 된다. 그래서 몇 면? 이면이. 이면 접착 줄눈 구조에서 움직임이 있는 조인트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워킹 조인트를. 이것이 되고, 고대 본드 브레이크는 어느 때 쓴다 했습니까? 바로 이 경우 줄눈 깊이 조정이 필요 없어. 지금 현재 줄눈 깊이가 조정이 필요 없을 때입니다. 그럼 이 경우, 자, 바닥에다가 바닥하고 접착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다 뭐랜다? 테이프를 바른다 했죠. 테이프를 줄눈 바닥에 붙이는 테이프가 바로 뭐다? 본드 브레이크. 그럼 이제 여기 이제 실링제를 충전해 버리면, 실링제 충전하면 바닥은 테이프 때문에 부착이 안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가 이면만 접착시키겠다. 이면만 워킹 조인트를 만들겠다. 그래서 본드 브레이크는, 자, 실링제를 바닥에 접착시키지 않게 해서 줄눈 바닥에 붙이는 테이프로 뭐고, 본드 브레이크라 했습니다. 구분 좀 해주라 했어요. 본드 브레이크하고 백업제 정확히 알아두자고 했습니다. 그점 봐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3번에, 4번에 워킹 조인트의 경우는 줄눈, 자, 바닥에 접착시키지 않는 3면 접착 줄눈 구조가 아니라 몇 면? 2면이라 했죠? 워킹 조인트는 2면 접착 줄눈 구조 형태가 된대. 2면 접착 줄눈 구조가 된다 했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기온이 현재에 낮거나 거기 몇 도시? 5도씨 이하입니다. 그리고 습도는 몇 프로에 있었습니까? 85%였고, 그 다음에 온도가 높을 때가 30도씨고, 구성부재 표현 온도가 50도씨 이상일 때 공사 중단하라 했습니다. 습도는 85%입니다. 자, 그래서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스킹 테이프 기억하라 했어요. 마스킹 테이프. 마스킹 테이프는 시공 중에 주변에 더러워짐을 방지 못하는 목적이나 줄눈 선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뭐다? 마스킹 테이프를 우리가 사용한다 했습니다. 마스킹 테이프는 정확히 알아두라 했어요. 마스킹 테이프하고 본드 브레이커, 백업제, 이세 가지는 정확히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11번, 지하 방수에서 바깥 방수, 외방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에 나왔습니다. 자, 지하층 바닥 슬래범이 외벽 바깥쪽에 방수층을 두어서 지하 구조 전체를 감싸는 형태가 바로 바깥 방수법이 됩니다. 외방수라고 하죠. 그 안방수에 비해서 건물 사용 중에 방수층 보수가 용이하다. OX, X입니다. 자, 우리가 보수가 용이한 건 안방수입니다. 안방수가 용이하고 밖방수는 어렵다 했죠. 기억을 해 두시고, 그다음에 안방수에 비해 수압이 높은 것에 유리하고, 방수층 보호를 위해서 벽돌 등의 보호층을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바닥방수는 항상 알아둘 기회가 있겠죠. 뭐부터 공사한다 했습니까? 공사 순서가. 자, 먼저 방수 바탕 조성이 필요하다 했죠? 방수 바탕 조성을 먼저 해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방수 바탕 조성에 해당되는 게 뭐다? 밑창 콘크리트라 했죠. 밑창 콘크리트 지정이 방수 바탕 역할을 한다 했죠. 그리고 나서 바닥 방수층 시공을 해야 된다. 바닥 방수층 시공을 하고, 그리고 나서마다 바닥 구조체 시공, 바로 봉공사 시행을 해야 된다 했어요. 봉공사. 그래서 결과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이겁니다. 그래서 이 방수층 시기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왜? 봉공사가 하기 전에 미리 선행을 해야 되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얘가 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것은 다르기엔 방수 시기 제한을 뭐다? 받는다 이 뜻입니다. 방수 시기에 제한이 있다는 거죠. 제한이 있는 것은, 받는 것은 누구다? 바깥 방수가
방수 시기의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같이 공부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12번 문제 보시면 지하실 방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에 해놨죠. 안방수는 시공이 용이하고 적당할 때 시공할 때 그럼 방수 시기의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안방수는 누름벽이 필요하며 실의 유효 면적이 줄어듭니다. 바깥 방수는 꼭 할 필요 없죠. 그리고 3번에 바깥 방수는 바탕 건조가 용이하고 강력한 방수층 형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4번에 바깥 방수 수리가 용이하다 해서 OX, X입니다. 수리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 방수는 온도 변화에 대한 영향이 반영구적 형태로 우리가 처리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번 방수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얘가 나옵니다. 먼저 안방수는 시공이 용이하나 수압에 대해서 자 불리하고 이중벽이나 드라이 에리어가 바로 간접방수에 해당이 됩니다. 간접방수고 그 다음에 방수층을 구성할 때 바탕은 깨끗이 당연히 청소, 정리청소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4번에 바깥방수법은 수압에 대해 유리하나 공사 후 보수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스팔트 방수는 비가 다소 내린 날에 시공하면 안 되죠. 자, 아스팔트 방수는 바탕이 무슨 상태에서 돼요? 건조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아스팔트 방수는 바탕이 건조 상태에서 해야 돼요. 건조 상태. 함수율 몇 프로? 10% 이하. 함수율 10% 이하의 건조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 습기 많은 날, 이런 날 공사할 수가 없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14번 방수법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거, 블루온 아스팔트는 옥상 방수에 이용해도 관계없죠. 그 다음에 아스팔트 프라이머는 밑바탕과 접착용 아스팔트의 접착을 좋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프라이머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라이머의 사용량은 얼마 쓴다? 0.4kg 면적당. 그리고 몇 시간 이내에 건조하는 걸 써주자? 8시간 이내에 건조하는 걸 써주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아스팔트 방수의 모서리나 구석 바탕 모두 직각이 꺾여서 밀착시킨다 해서 OX, X입니다. 자, 아스팔트 방수는 아까 이렇게 처리해 주라겠습니다. 아스팔트 방수는 자, 오목 모서리는 뭘로 처리한다? 오목 모서리는 삼각형으로 해야 돼요. 삼각형으로 처리하고, 그 다음에 볼록 모서리는 어떻게 처리한다? 각 없이 완만한 면 처리입니다. 완만한 면 처리, 직각 아니고요. 각 없이 완만한 면 처리입니다. 각 없이 완만한 면 처리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헷갈리지 않도록 해 두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박스에 보면 다시 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마스킹 테이프하고 마스킹 테이프나 백업 제 본드 브레이크는 정확히 알아두십시오. 정확히 구분 좀 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15번에 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 자, 그래서 이제 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는 명심해 두실 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얘는, 여러 겹으로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얘는 아까 이야기했죠. 시트를, 몇 장이나, 한 장이나 두 장을 바른다 했죠. 시트를 접착제로 한 장 내지 두 장을 바릅니다. 옛날은 한 장 바르는 공법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두 장 바르는 공법도 많습니다. 그래서 시트 한 장 내지 두 장을 갖다가 발라서 방수하는 공법입니다. 그래서 먼저 1번에 합성 고무게 전면 접착 공법은 1, 고무게는 일반 시트마다 붙이기 전입니다. 꼭 체크하세요. 일반 시트 붙이기 전에
오목모서리 믿죠? 200x200 정도의 비강한 고목에 이제 덧붙임 해주라 이게. 덧붙임이 먼저 진행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2번에 보면 합성 수직이에요. 수직에는 자 뒤에 체크 일반 시트 붙인 후에 일반부 시트 붙인 후에 오목볼로 뭐 성형 고정물 붙이는 게 나중이에요. 성형 고정물 붙이는 게 나중입니다. 그래서 그두개 구분해도 이제 합성 수직이하고 합성 고무게가 틀려요. 보통 고무게가 원칙이 맞습니다. 근데 합성 수직에는 자, 보통 고무게보다는 수직이가 얇아요. 고무게보다는 뭐다? 수직이 굉장히 이 시트가 얇습니다. 그래서 얘는 접착성도 좋고 그래서 붙인 후에 하면 돼요. 그게 예외입니다. 수직이가 예외 조건이 된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걸 꼭 명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5번에 보면 시트의 접합부는 원칙적 물매 위쪽 시트가 뭐다? 아래쪽 시트 아래로 가면 돼? 안 돼요? 자, 여러분들 이거잖아. 경사지에 이렇게 공사를 하게 되면 이렇게 공사를 하겠죠? 시트를 이렇게 부착시켰으면 시트가 위에 시트가 어떻게 됩니까? 아래 시트 위에가 있어야죠? 그지? 물이 흘러내려오죠. 그래서 이겁니다. 그래서 위쪽 시트가 아래쪽 시트 위에 있어야 됩니다. 위에. 그것을 자,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겹침은 이렇게 알았겠죠? 겹침은 다 달라진다. 그래서 가항 고무게는 얼마로 갈았겠어요? 100mm. 자, 시트의 겹침은 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는 달았겠죠? 비가항 고무게는 이거는 70mm고요. 그리고 염화 비닐 수직에는 이것은 40mm가 된다 했어요. 그래서 이 겹침이 달라진다. 자, 겹침은 모르면 기본 100mm인데 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만 예외다. 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는 조금 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봐두시고 그다음에 101페이지 미장 및 타일 공사는 잠깐 휴식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